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 나서는 찐진보 채널 김성수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김성수 tv의 인기 프로그램 쌍김 시대가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시즌 세 번째 시즌을 맞아서 새로운 코너지기 심리학자 김태영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어 사실 뭐김 소장님 심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특히 네. 인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 많은 분들에게 각성을 주고 계신데 어, 굉장히 우리 그 구독자들 중에서도 팬이 많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요즘에 방송이 조금 그 그래도 늘어난 편이시죠? 네,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책을 몽골을 끝냈기 때문에 음. 네뭐외 요청하면 어지간하면 하긴 하려고 하는데요. 예. 너무 많은 또못 하죠. <laughs> 네, 그러니까요. 이제 너무 많아지기 전에 이제 저희 저희 거는 꼭 이렇게 한번 계속 예. 시간을 좀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인물과 이슈를 좀 바라보자 오늘 메인 이슈 윤석열은 왜 상식을 거부할까 네. 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난 그런 사례가 또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였습니다 네. 보통은 거부권을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어지간하면 안하려 그러죠 왜냐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의회와 네. 정면대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가 에이. 법을 바꿔줘야 자기가 원하는 정책들을 네. 관철시킬 수가 있잖아요. 법을 통해서 관철시키는 거니까. 그렇죠. 국민들이 그렇죠. 국회의원을 선거하는 이유도 법 때문에 선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 심지어는 김원준 씨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게 없다 이렇게 판단을 확 해버리시던데 그러니까 법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하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네. 일단 꼼꼼하게 수익 계약들은 잘 하시고 계시거든요. <laughs> 근데 어 도대체 그럼 음이 기사 속에 드러나 있는 네. 그런 좀 숨어 있는 음. 그 1인치를 갖다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이 기사는 어, 양곡 관리법을 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이유가 음. 이제 해설이 돼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조미덕 기자와 김윤나영 기자가 썼는데 사실은 더 길게 썼어야 되는데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윤두창 뭐, 경산군 이러면서 그냥 막 그냥 아예 쟤는 우리랑 생각이 달라 이래 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잖아요. 네.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 좀 여러 가지 그런 음, 생리적인 부담을 갖다 안고 좀 분석을 갖다 해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명분이 포, 포퓰리즘입니다. 네네.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고 할때 쌀값 폭락 시에 강제 매수가 그게 장벽이 된다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야말로 시장 경제 재상주의자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값이 올라가는 시기에는 예. 무조건 가가지고 값을 떨어뜨려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 경제가 예.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하는데. <laughs> 시장 경제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예. 사실 예전에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이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미국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만 있다. 어. 사회주의가 작동될 땐 부자를 위서 네, 작동한다. 작동한다. 그리고 스티글리츠라는 그 노벨상 수상 경제학자도 똑같은 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에는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만 있다. 이런 식의 예. 마틴우트 킹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은행이 시장 경제에서 사업하다가 안 돼서 망하잖아요. 예. 그러면 국가가 살려낸다는 겁니다. 오, 그렇죠. 은행이 망하면 안 돼. 네, 국민 혈세를 투입해서 우리나라는 건설사가 네, 지금 부당이안 된다니까. 그러면 국가 사줘요. 그걸 원가도 아니고 예. 지금 현재 시장 가격으로 사주겠대요. 제, 걔네들이 붙인 가격이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경제를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회주의라고 이제 표현한 거죠. 예. 루터킹과 스티글리즈 같은 사람들은. 음. 근데 없는 사람들, 서민들, 뭐 음.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는 절대 그런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어 망해? 그럼 빨리 망해야지. 경제... 망할 사람은 빨리 망해야 돼. 어 경제 경제적 법칙이 그런 건데, 음. 그걸 우리가 도와주면 시장 경제를 해치는 거야. 그래야 살아남는 <laughs> 사람은 더 많은 혜택을 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게 적자 생존이래. <laughs> 그렇죠. 근데 왜 자기네들한테 특혜를 막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그두 사람 예를 음. 인용했듯이 예. 부자들만을 위한 사유주의 세상인 거예요. 오늘날은. 그런데 어 지금 저는 솔직히 이번에 그. 한덕수 총리의 태도를 보면서 경악을 네. 했어요. 네. 한덕수 총리가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듯막 이러고 대응을 했는데 이 양곡관리법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악을 쓰면서, 네. 심지어는 의장한테 막 의장 이 자기네 편이 그때 당시에 그 회의를 진행하던 사람이 부의장이 나와서 했거든요. 자기네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막 네.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그러면서 강제 매수 조항이 사라지기 전에 이 법안은 절대로 인, 인정할 수 없다. 계속 거부하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네. 이게 행정부 수반의 네. 와 그런 태도 처음 봤어요. 도끼가 막 나오죠. 도끼가 왔어요 네. 한덕수 씨가 예전부터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서는 아주 그냥 충실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 예전에부터 이제 정평이 있었죠. 예, 예. 네, 금융 위기 때부터 그걸로 이제 낙점을 받았던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미국의 뭐 검은 머리 미국인이다, 이런 미국의 일, 스파이다 이런 얘기 <laughs> 있어요.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양곡관리법 같은 것도 사실은 한국 농업을 희생시키려고 하는 이런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눈에 불켜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다고 보고 또한 가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이후 음. 정치에선 상당한 일관성은 있습니다. 음. 네, 어떤 일관성이냐 하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맞아요. 있는 사람들, 소위 이제 부자들한테는 혜택을 준다. 좀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일반 국민들한테 돈을 뺏어서 부자들을 도와주겠다라는 음.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핍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대놓고 하는 것 같아요. 친기업이란 말을 쓰면서. 예.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가스비가 폭등할 때, 기업들 건 깎아줍니다. 그렇죠. 그 와중에. <laughs> 그러니까 국민들한테는 더 걷고 네. 혜택을 주는 거니까 결국 네. 퍼주는 거죠 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경제적 위기를 국민들 등을 쳐서 또는 돈을 뺏어서 있는 기득과 세력의 배를 채우는 방식으로 돌파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 정치를 아주 일관성 있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수는 (16조가) 펑크가 나고 네나라이지네나라이지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그냥 증가하고 있어요. 무역 적자도 막 심각해요. 무역 적자시 117조 뭐 이렇게 나오습니데 그거 상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죽든 말든 우리는 걷어낼 것만 걷어내서 우리 배를 채운다. 이런 정치라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삼성 같은 데는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이 지금 어그 순익 그 금액이 순익 그 규모가 예전에 95%가 날아가서 5%가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천억이 안될 거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16조를 벌던데 네, 삼성 위기라는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옛날 근데 이걸 그냥 냅둬요? 옛날하고 틀린 게요 네. 옛날에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한국 재벌들한테도 도움이 됐어요 음. 미국이 상당한 혜택을 줬기 때문에 한국 쪽에 네. <laughs> 그래서 그 당시에는 쉽게 얘기하면 정치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 정치인들과 재벌들의 입장이 일치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을 수탈하는 중이거든요. 뭐 중요한 제조업을 다빼갈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술이랑.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치가 안 되는 거죠. 오. 삼성과 윤석열 정부가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누구 편을 들겠어요? 국내 재벌 편을 들겠습니까? 미국 편 듭니다. 그쪽이 더 강자니까. 예, 네, 100%. 어. 그러니까 이제 삼성이나 SK는 속이 부부을할것 같습니다 지금. 그게 우리 저그 소장님께서 그 책으로도 쓰시고 <laughs> 네. 그다음에 여러 군데서 방송도 하셨지만 윤석열은 철저히 권위주의적 성격을 성격. 갖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 권위주의적 성격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맞서고, 그렇죠. 숭배하고. 나보다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짓밟고, 네, 학대하고. 그게 아주 주 특징입니다. 강약 약강의 성격이죠. 이 성격이 그대로 지금 외교에 드러나버려. 맞습니다. 외교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근데 외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유, 큰일 나죠. 국익을 중심으로 해야죠. 제가 예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강대국을 무작정 추정하는 특히 음. 미 일을 추정하는 외교를 할 것이다. 음. 그래서 국가를 위기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바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격은 윤석열을 어떻게 습득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은 방송이나 이제 글을 통해서 다뤘는데 네. 오늘 다시 한번 잠깐 요약하면 네. 권위주의적 성격의 기저에는 어떤 어떤 감정이 있냐면 무력감이 있습니다. 무력감. 예, 무력감. 의외네요. 그렇죠. <laughs> 자기가 뭔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 힘이 없다고 도힘는 그... 거예요. 그래서 힘을 쫓는 거죠. 이 어려서 윤석열 대통령은 예. 굉장히 강압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다라고 네. 이제 돼 있고 네. 또 대학교 시절까지 그매 맞았다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습니다. 고무수를 이렇게 네. 묶어서 고무수로 때렸다고 그러죠. 매를 만들어서 때렸다고. 네네네 엎드려뻗쳐 시켜가지고 네. 그런 증언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체벌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고무수가 상당히 아픕니다. 맞아본 사람은 네. <laughs> 아시겠죠. 아살 <아유>, 파고들잖아요. <laughs> 그렇습니다. 고문할 네. 때 보통 쓰죠. 그렇죠. 네. 그 아버지도 보통 뿐이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요. 고무수를 썼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쨌든 그렇게 자라나다 보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 아버지가 맨날 자기를 때리는데 그거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맞아. 내가 어떻게 제어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저 아버지를 뭐 혼내주든가 감옥에 가두든가 신고를 하다 하면 좋겠는데 어릴 땐 그게 안 되니까 네. 무력감을 느끼는 거죠 난이 상황을 컨트롤, 통제할 수 없다 내가 할수 있는 건 아무, 아무것도 없다 나에겐 힘이 없구나 그러면 그반대급부로 네. 열망을 하게 되는데 힘을 음. 힘센 사람을 이제 막 우러러보면서 쫓는 거죠. 뭐히어로를 숭배한다든가. 예, 예, 프로이트도 어릴 때 아버지가 약간 무력했기 때문에 한니발을 숭배를 했었거든요. 예.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미국에서 영웅 그 서사들이 네네네. 발달한 이유가 거기가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힘과 힘으로 대중의 무력감에 기초하면서 예.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한국에서 어벤져스가 안 팔리고 있는 이유는 힘과 힘의 그~ 세상이 경멸스러워졌기 때문이 아니냐 네. 이런 분석들이 있거든요 그런 면 있고 예. 한국 사람들은 미국만큼 무력하진 않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미국만큼 안 먹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벤져스가 역설적으로 가장 잘못됐을 때는 권위주의적 정부가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무력감을 느낄 때. 네. 그다음에 촛불로 우리가 이겨 보니까 어벤져스가 네. 아무렇지도 않아. 별로 재미없는 재미없죠. 거죠. 오히려 밈으로 쓰여요. <웃음> 네. <웃음> 거대한 인과 싸울 때 네. 그 그럴 때 우리를 동려하는 밈으로 쓰이는 거죠 네, 네, 네. 미국의 그 히어로물들이 음. 보면 참 엘리트주의적 어 영화들이거든요. 예. 어, 히어로 물이. 제가 배트맨 옛날에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던 장면이 막 예. 고담시를 뭐, 그 악당들이 작사를 내고 있는데 예. 사람 그 하늘에다 배트맨 그 쏘잖아요. 예. 와달라고 예. 모든 사람이 그만 쳐다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 소름 돋는 장면이에요. 어, 아, 너희들은 뭐 하고? 어, 너희들은 스스로 다 일어나서 싸워야지. 예. 왜 배트맨이만 기다리고 있어? 예. 그 그거가 그 히어로브의 맹점이죠. 저는 그걸 보고 한국 기독교가 저 모양이다. 음, 제가 그 그래, 음, 그렇게 얘기했던 음,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종교적인 그런 장면이다 네, 네. 이렇게 분석을 했던 적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네, 우리 참, 우리도 사실은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네 한때. 네, 네. 어디선가 어, 초인이 네. 와서 그렇죠, 구해준... 모든 걸 정리해 줘야 네.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겪어봤더니 안 돼요. 네. 총 맞아서 돌아가신 분이 어? 음. 생겨가지고 민주주의의 봄을 만끽하라고 그 장군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민주주의의 봄은 쉽게 유린 당하고 말이죠. 네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그 권위주의적인 성격 이런 권위주의적인 성격들이. 네. 어, 기, 계속 좀 설명을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힘을 쫓게 되는데 네. 힘을 추구하는 게 현실에서는 당연히 자기보다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네. 센 사람을 대할 때는 자기보다 강하니까 네. 일단 굴복합니다. 굴종적, 굴종, 굴복하는 태도를 보이고 여기서 그치면 좋은데 이권위주 성격자들은 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료돼 버려요. 음. 그래서 숭배하고 동일시하고 찬양하는 단계까지 나갑니다 그 그냥 단순하게 그 쫓아다니면서 머리 조아리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자기보다 힘이 좀 약하다 싶으면 바로 짓밟아버립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가 힘이 있음을 확인하고 또 힘을 과시하는 걸 통해서 쾌감을 느껴요. Yeah. 이 사람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과시할 때 힘을 사용할 때 가장 큰 쾌감을 느껴요. 그래서, 과학적 성격이 됩니다. 음. 사람을 괴롭히는. 예. 물론, 이제, 자기보다 센 사람을 가라, 어, 괴롭히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굳어지면, 욕망은 항상 힘을 쫓는 식으로 이제 작동하고, 예. 감정은 힘을 중심으로 반응이 나옵니다. 힘이 세면 아주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감정이 나, 예. 나오고, 약한 힘에 대해서는 혐오 같은 부정적 감정이 나와요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거의 경멸한다고 보시면 돼요. 음. 약한 존재들이니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은 거의 경멸을 당하는 거죠 힘없는 자들. 그래서 더 글로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거예요. 맞습니다. 예, 글로리죠 사실. 일단 연진이인 거예요. 맞습니다. 연진이죠. 연진성, 예. 예. 남자 연진이. 남자 연진이. 네, <laughs> <laughs> 예,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되고 사고에 있어서는 사고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세계를 흑백 논리로 네. 세계를 판단합니다. 예. 힘을 가진 자와 힘이 없는 자, 포식자와 잡혀먹는 자, 예.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두 개로 갈라서 봐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념, 신념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 오직 힘이 중요하기 때문에 힘이 있다라고 판단되면 바로 입장을 바꿉니다. 좀 극단적 예를 들자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 중국이 이기는 게 너무 명확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눈에도 그럼 중국으로 돌아갈 거예요. 친중. <laughs> <laughs> 그 전혀 그런 거 꺼리지 않습니다. 바로바로 바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힘이 세냐 이 판단이 중요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물론 주관적이지만.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상징은 그거네요. 일본한테 왜 개겨? 그렇죠. 힘 센데. 아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요. 우리가 힘이 없어서 당한 거를 네. 언제까지 징징댈 거냐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 맞아요. 사람들이. 그게 바로 본질적 성격자들 얘기예요. 힘이 없어서 당한 거지 힘센 사람을 왜 탓해? 힘센 사람은 멋진 사람인데. 그런데 여기에 네. 이 가짜 모범생 성향 이 뭐, 얹어지면은 더 아주 심각한, 기괴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면서요? 더, 이 가짜 모범생 성향은 어떤 겁니까? 가짜 모범생은 그니까 양심의 기초에서 도덕규범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음. 처벌 공포의 기초에서 도덕규범을 지키는 사람. 아주 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보통 도덕규칙을 지킬 때 네. 양심의 기초에서 지킵니다. 맞아요. 야, 내가 이런 짓을 하면 저 사람이 피해를 입을 텐데, 이건할 짓이 아니지, 인간으로서. 음. 뭐 이런 것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근데 가정원생들은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짓을 하면 걸릴 텐데, <laughs> 걸리면 처벌받으면 어, 골치 아픈데, 음. 그럼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벌 같은 걸 많이 받고, 규제를 많이 받는 삶을 살았어요. 음. 통제를 받는. 예. 그 속에서 안 지킬 때마다 고모수로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규칙을 그렇죠. 잘 지켰어요. 예. 어릴 때부터. 그 사, 주변 증언들 들어보면 고지식할 정도로 규칙을 지켰다고 래요 음. 어려서.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생겼는데 그것은 자기가 자발적으로 양심에기초해서 지키는 게 아니고 음. 혼날까 봐, 매맞을까 봐 무서워서 지킨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것이 그 처벌 공포가 풀리면 마구 네, 법을 위반하게. 폭주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아까 상식 말씀을 하셨는데 네. 사실 상식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회가 합의한 공동의 규칙 또는 공동의 합의점이라고 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유, 야, 상식적으로 처리하자, 상식에 맞게 하자 이것은 음. 모두가 인정하는 공동의 합의안 음. 어떤 기준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보편적 가치, 보편적 기준 아니면 도덕 규범 음. 이런 건 사회가 합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사회가 이런 걸왜 합의를 했겠습니까? 상식이라든가 뭐 도덕 규범, 공동의 기준 이런 걸왜 합의했어요? 갈등을 좀 없애고 네. 서로가 공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를 음. 위해서죠. 그렇죠.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 고, 공동체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공동체 만들어 같이 사는데 야네 마음대로 맨날 우리 집 앞에서 오줌 싸고 그러면 안 되지 않냐? <laughs> 그래서 그 하지 말자 음. 이런 걸 정한 게 상식이에요. 예. 그러면 결국 상식을 준수하는 원천은 어디 있냐면 딱두 가지라는 거죠. 하나는 양심이고요, 양심. 또 하나는 사회적 여론입니다. 음. 사회적으로 야 네가 한 행동은 상식에 맞지 않아 <laughs>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야. 하지 만이두 음. 가지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걸 지키는 거예요 상식을.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둘다 무시하죠. 무시하죠. 일단 양심이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 가짜 보험생이니까 양심 발달이 제대로 안돼 있어요. 양심 발달이 제대로 안 됐어요. <laughs> 그 가짜 양심인데 시에암 음. 처벌 공포니까 그거 뭐 지킬 필요 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이상. 예. 대통령이 됐으니까 누가 자기를 쳐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 풀려버린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 여론인데 사회적 여론도 무시하잖아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음. 자기가 제일 높아요. 자기보다 다 약자입니다. 약자가 하는 비판을 과연 듣겠습니까? 안 듣죠. 그러니까 사회적 여론도 당연히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그 특징 권위주의적 성격이라는 것과 가짜 모범생이라는 것이 상식을 무차별적으로 파괴하게 만드는 한단 내적인 원인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이 거부권은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이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1호 법안이 양곡관리법이라고 하니까 네. 1호 법안의 내용을 보지도 않고 네. 이건 내가 거부권 행사할 거야 이런 식으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이분이 그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비판한 거 보면은 법을 안 들여다본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쌀을 적절하게 생산량을 조절해서 애초에 남아돌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그 강하게 제, 전제가 돼 있고, 그리고 그래도 만약에 남아도는 쌀이 음, 생긴다면 음. 무조건 매수를 해주자. 그래야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음, 음. 내년에도 또 쌀을, 음. 어, 쌀농사를 질거 아니냐. 쌀농사를 포기하지 않게 하자. 네. 이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쌀을 조절을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계속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음. 강제로 매수하는 걸 남겨놓으면 쌀 조절이 안 먹힌다. 음. 해보지도 않고. 네. 그리고 뭐.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보지 않고 저거는 무슨 똥꼬집이다. 음. 저거 왜 저렇게 비논리적으로 행동할까. 음. 저 비판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거를 몰아붙이는 건 네. 다른 이유. 음. 이재명을 밟아야 되는 이유. 음. 그 승부욕. 거기서 오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작용을 하겠죠. 아... 왜냐하면 승부욕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죠. 이 윤석열 대통령은 음. 그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권위주의 성격자에서 승부에서 진다는 거는 힘이 약한 걸 자기가 확인하는 거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자기가 힘이 제일 세야 되니까. 그래서 승부에서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죠. 두려워하고. 가짜 모험생도승패 승패 승패에 민감하죠. 음. 왜냐하면 지면 처벌받으니까. 혼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치는 걸 절대로 견, 용납을 못 합니다. 여기다가 에 이제 엘리트 주의까지 있어가지고, 윤석열 음, 대통령이. 엘리트 주의까지 있죠. 그렇죠. 우월주의라든가 뭐 차별의식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그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붙었는데 자기보다 힘이 세요. 특히 이제 음. 그 주먹으로 붙은 건 아니지만 예. 그 토론회에서 말로 붙어봤는데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박살났잖요 박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분, 분노도 느끼고. <laughs> 맞아요. 근데 왜 꿇어 엎드리지 않지? 졌으니까 이제 딱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얼굴 표정에서 드러났었는데 네. 이제 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어릴 땐 그랬겠지만 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건데 그 순간 뭘 느끼냐면 네.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 나보다 세다. 뭐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 뭐그 다음에 <laughs> 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원한이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 인생을 산 사람이거든요. 음. 이재명 대표는. 아버지가 하지 마라. 뭐, 무슨 니가 검정고시를 보냐. 음. 무슨 변, 뭐, 그 사법고시 음. 준비하. 계속 반대했는데 그걸 뚫고선 자기 길을 개척했잖아요. 그래. 제일 싫어합니다. 가짜 범생들. 이 그런 사람을. 자기 인생을 산 사람들. 박현진이 그래서 문도군의 자존심을 짓밟기 위해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지마대로살았던는 얘기에요. 그 글로리에 나오는 그 여성 그 악당 예. 그 친구는 사실 어머니를 보면 굉장한 통제를 하는 분이거든요 철저하게. 근데 그 통제가 논리가 없이 그 젊게로 통제를 하니까 <laughs> 그렇죠. 이건 미쳐버리는 거예요. 진짜 <laughs> 그런 거죠. 박연진은. 그렇죠. 박연진은 자기의 삶의 속에서 어머니 앞에서는 모범생이고 밖에서는 일탈행위를 하는 거로 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인생에서 탈출구를 찾은 건데 음. 누구를 제일 미워하겠어요 자유롭게 사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 해서. 그러니까 가짜 모험생의 인생의 화두는 억울함이거든요. 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했어. 이 규칙 나 지키고 싶지 않은데 지켰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규칙을 지키지 않는 자 또는 뭐 자유롭게 사는 자를 보면 막 부글부글 끓죠. 옛날에 노틀담의 꼽초에서 클로드 부주교가 가짜 음... 모험생인데 에스메랄다 보니까 뒤집어지잖아요. 그렇죠. <laughs> 분노와 열정으로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딱 누가 봐도. 말잘 듣는 몸험생 아니에요 음. 학교 학생으로 치면 불량학생과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저런 놈이 학벌도 낳았고 지 마음대로 살았고 미천한 놈이 감히 이런 것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 증오와 원한도 상당할 거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일부 특수부 검사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네요 맞습니다 맞겠습니다자 네. 진짜 아주 명쾌하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고 뭐 저는... 죽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음... 하나는 나를 같이 산다 사는 건 생각 못 하는 거죠. 예, 요 타임에서 아 흥미진진한 분석인데요. 예, 요 타임에서 잠깐 전화를 말씀 듣고 그리고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성수 TV 예, 여러분들이 물 부어 주셔서 더 크게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굉장히 쉽게 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요, 그냥 성수 마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성수마트에 와서 신선한 제철 음식, 지역 특산물, 건강 식품, 맛있는 간편식, 유용한 생활용품, 필수 가전품 천여 개 이상이 판매 중인데 이거 그냥 구매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부 수익금이 저희들한테 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을 회원 가입만 하면 바로 이제 무료 배송으로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가격이 떨어지겠죠. 윤석열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찐진보채널 김성수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목요일은 화제의 시간입니다. 김태영 심리학자와 함께 풀어가는 최근의 이슈 그리고 이슈 속의 인물 그 심리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님 김태영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어~ 뭐~ 지난주에 굉장히 그래도 많은 분들이 그~ 호평을 해주시고 아, 네. 또 용기를 내게 해주셔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수대로의 새로운 빛으로 지금 <웃음> <웃음> 추앙을 받으셔야 되는 <laughs> 오늘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가 추앙입니다 추앙, 아, 추앙. 그렇죠 <laughs> 네, 네. 예 그런데 지금 일단 최근 이슈를 한번 살짝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또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어, 이 얘기를 하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대체 도청을 도청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네. 대통령실의 이 심리는 뭘까요?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라 심리. 네. 얘네들은 진짜 어떤 심리를 갖고 있길래 이러고 있는 걸까요? 음.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예. 사대주의 집단입니다. 이유성열 정부가 기본적으로 사대주의 집단입니다. 예. 이 사대주의 집단은 당연히 자기 상전 한 예. 해가 그 같이 떠받드는 예. 요새 그런 만화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만평 같은 게 예.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윗 사람의 뭐 예를 들면 나쁜 행동 음. 어떻게 보면 주권 침해라든가 뭐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것을 당해도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물론 어... 이제 비정상인데 예. 사대주의 집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이 숭배하는 대상과 관계에서 그래서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시하여 그 윤석열 집단은 이번 건으로 더욱더 미국에 대한 공포심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드라마 하나가 딱 떠올라요. 그게 뭐냐면 최근. 방영되고 있는 오아시스라고 하는 드라마있어요이 아, 오아시스라는 드라마를 보면 어, 분명히 음. 그 상황이 완전히 예전과 달라졌는데도 음. 종살이를 하던 네네. 그런 인식이 있는 아버지 아, 종살이를 중, 어떤 그, 음. 어, 집안에 종살이를 하던 그 아버지가 나와요 예. 그리고 그 자식이 굉장히 똑똑하고 정말 어, 그런 종살이를 벗어나게끔 해줄 음. 만한 희망이 있는 그런 아들인데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불편해하고 오히려. 네네네. 네, 네. 그 옛날에 그 조선 시대 때그 네. 지주들 중에서 일부가 좀 개명해가지고 네. 어, 노비 해방을 시켜줬을 때그 네. 노비들 중에 상당수가 네. 매달리다 그러잖아요. 제발 자기들을 그냥 버리지 말라고. 와, 노비로 그냥 살게 하라.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예 의식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피학대 의식입니다. 피학대 심리. 아... 예를 들면. 이 아내들 중에서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아내들이 있어요. 예, 예. 제가 어저께도 드라마 보다 보니까 그런 여성이 하나 또 나오던데. 예. 오랫동안 맞다 보니까 예. 어떤 심리를 갖게 되냐면 남편을 미화하고 예. 자기를 비하하는 심리를 갖게 됩니다. 남편을 미화하는데 네. 나를 비하해. 그러니까 미하, 미화. 아, 미화를 한다고요? 예. 예.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서 때린 거야. 어제 아. 그 여자도 그 얘기 똑같이 하더라고요. 아. 어,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어. 사랑해서 때린 거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우리 남편밖에 없어. 오. 그리고 내가 맞는 이유는 내가 잘 못했기 때문이다. 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학 학대 가정, 폭력 가정의 아이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사랑해서 예. 때리는 거다. 예. 내가 잘못해서 맞는 거다. 이런 심리가 이제 생겨난 거죠. 근데 왜 그런 게 생겨나냐면 처음에 맞기 시작할 때는 화도 나고 뭐 그러겠죠. 억울하고, 네, 예, 억울하고.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도, 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음. 그럼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무력감이 생기고 예. 그 상황이 너무 겨,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그나마 해석을 그렇게 해야 자기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남편이 날 사랑해서 때린다고 생각해야 그나마 자기 합리화도 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중에는 네. 내가 당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유를 알고 싶어하잖아요. 그렇죠, 알고 싶어하죠. 그 이유를 모를 때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상황을 종결시킬 수 없을 때. 종결을 못 시키죠. 이유를 네. 모르니까. 그리고 자기의 힘이 없으면 이유를 그러니까. 알아도. 알아도 종결시키지 못하면 네, 힘이 아. 힘이 없잖아요. 그럼 다른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럴 때 종결시킬 이제, 수 있는. 네, 뭐 그러든가 아니면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를 시도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음. 나를 사랑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사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음. 노예의식 내지는 피약대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음. 그래서 미국이 나쁜 짓을 하면 할수록 더 이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야. 뭐 선의로 도청하셨을 거야. <laughs> 이김태호 <김태화의, 웃음> 선의로 김태환 <선의로. 웃음> 김태환 잖아요 아니 이게 그게 종교 심리하고 맞닿는다니까요. 네. 하나님 뭐신 음. 나한테 고통을 주고 있는데. 네. 이 고통이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야 그렇죠 예. 나중에는 결국 예. 선을 이룰 거야 맞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합리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게 보통 보면 공통점은 이 광신적인 사람들은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예. 예. 하느님이 날 내려다보고 있다라든가 또는 내일거수일투족을 누군가가 다 알고 있다 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너무 무섭거든요 음. 꼼짝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히 하느님한테 그만하세요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습니다 <laughs> 그냥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가 더 조심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음. 무신 론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을 이렇게 인식하게 될 때, 네. 그러니까 신을 받아들인다고 표현도 하고 네. 회심이라고 표현도 하게 되고 인식 하게 될때 처음에 듣기는 건 공포예요. 네 맞습니다. 두려워서 나의 삶을 다 구석구석 음. 네. 이렇게 간섭하는 초월적 존재가 있다는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모든 걸 알고 있고. 그건 정말 무섭죠. 무섭죠, 네. 그래서 그 앞에서 잘못된 태도가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를 믿는 건 사실 잘못된 맞습니다. 거죠. 네. 예. 그런데 예. 뭐그 심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사한 거죠. 음. 그래서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거의 그식으 심리를 갖고 있는 집단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자들이 정부를 <laughs> 운영하고 있으면 네. 우리 국민들은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치욕스럽죠. 그렇죠. 그 말이 제일 명확한 건데. 네. 치욕스러워요. 네. 수치스러워요. 그렇습니다.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말을 그대로 또 썼어요. 네. 수치스럽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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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욕적이죠. 그 아버지가 종인 음. 그런 아들이 네. 얘기 아버지를 한테 반항하면서 그 음. 오아시스에서 하는 얘기도 음. 난 진짜 수치스럽다. 음. 내가 음. 아버지처럼 계속 종처럼 살아야 되겠느냐. 네, 내가.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네. 아, 저런 그런 저런 저자세를 보인다면 국민들이 느끼는 이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그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그피약때그그 그 그, 네. 그 심리에 빠져 있는 자를 네. 심리적으로 치유해주거나 아니면 아, 그를 네. 끌어내려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치유가 이제 안될 걸요. 치유가 안 되죠. 그 <laughs> 심리학에서 보통 그런 얘기 하죠. 40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웃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소장님. <laughs> 네. 그러면 은 많은 심리 상담소들은 지금 어떡합니까? 그 치유하겠다고 그렇게 저 상담소 열어놓고 사람들한테 심리 상담 비 받으면서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많음수록 힘들다는 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 내부에서 우리들끼리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40 넘으면 만만치 않다. 쉽지 않다. 50 넘으면 되겠냐. <laughs> 육, <laughs> 7 0은 아유 안 되지 뭐 이런 건데 이제 물론 상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제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 치유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음. 되는데 나이를 먹어갈수록 심리적인 문제는 해결하기가 힘들어지죠. 오래됐으니까 <laughs> 그만큼 고질적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4 0대 넘어가면 잘안 바뀌긴 합니다. 음. 그 이런 사람들은 이제 바뀌려고 하면 자기가 <laughs> 이 상태가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해야 되고, 게 예. 고통스러워야 되고, 그걸 해결하고 싶은 동기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겨우 될까 말까거든요. 예.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치유 불가능하기 때문에 끌어내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이제 끌어내려서 이제 감옥에 넣어주면 이제 그때는 동기가 생길 수 있죠. 예. 어, 치유를 좀 해야겠다. 되 내가 잘못 살았다. 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감옥에 넣어주셔야, 넣어줘야 국민들이. <laughs> 도움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또 여기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고 본 얘기를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명박, 네. 박근혜 치유가 안된 감옥에 들어가서 예. 자기를 이 대응하고 뭐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가졌다기보다는 네. 전혀 바뀐 게 없어 보여요. 빨리 빼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빨리 빼졌다. 어, 정권이 바뀔 거라는 기대가 있어서 그런 거죠. 아... 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예 없이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라고 느끼면 그때는 이제. 반성을 좀할수 있죠. 아, 옛날에 이광수가 반성하고 이랬던 것처럼. 뭐 그런 것처럼. 아니면 네. 이제 히틀러가 완전히 망해서 다 잡혀서 전범 재판 받을 때는 네. 다들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탐구해 보려고 하는 대상 인물이 김건이고요. 네. 지난주에 이미 얘기를 해 드렸죠. 이 김건이의 심리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 두 개가 나왔어요. 네. 그두 개의 기사를 짚어 보면서 차근차근히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기사 이거 사실은 굉장히 참 위험한 기사인데 우리 언론에서 너무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수대로가 주목을 합니다 너무 늦어 죄송하다 북 납북자 억류자 가족 위로한 김건희 네. 중요합니다 이거 밑줄 꺼야 돼요 북 납북자 억류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어 납북자 문제를 왜 지금 꺼내는 거지? 네. 억류자 문제를 왜 꺼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뭐이 강원도민일보에서는 아주 한술 덧다고 10만 납북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납북자라고 하는 카테고리에 여러 서로 다른 카테고리로 이제 분류되어야 될 분들이 묶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옛날에 전쟁 당시에 납북 당했던 네. 피해자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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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분들은 대개는 지금 이상가족의 카테고리 안에서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납북자라고 하면은 해방 이후에 네. 어, 완전히 이제 분단이 고착화된 이후에 납북이라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이 납북은 사실은 납북인지 월북인지도 잘 구분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 자국 내에서는 네. 대개 보면은 어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음, 납북됐다가 네, 돌아왔어요. 네네. 그럼 대개는 뭐 제일교포라든가 이런 분들이 네. 납북 피해를 입었다가 지금 못 돌아오시거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매한 지형들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정책으로 만들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노력이 없었던 건 사실인데. 음,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그것도 대통령도 아니고. 대통령 영부인이 이걸 주목하고 나서나는 거죠. 네,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이유. 하나는 지금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예. 그래야 이제 공안 통치를 할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어제 기사를 보니까 북에 또 이제 대북 전단, 피라살포도 예. 허용을 한것 같아요. 날렸다 봅니다 탈북자 단체가. 예. 전쟁에 준하는 행위죠 사실은. <laughs> 그리고.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역대 정부는 하지 않았던 예. 이게 이제 북을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건데요. 예. 그것에 김건희 여사가 이제 동참을 한 거죠. 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흐름에 편승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서 이 행동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게하나 있고 또한 가지는 아니 여... 잠깐만 그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 예전의 영부인들은 어땠냐면 남편이 이렇게 북을 때릴 때는 네. 예. 북 개, 뭐라고 해야 돼요? 뭐, 복지 차원에. 네. 뭐, 이런 것들을 건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프트하게. 네. 아니, 완충지대를 좀 남겨놓는 그런 정책적인 역할 분담을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의하면 이거는 아예 쌍으로. 네. 그렇죠. 두 분이 같이. 둘이 쌍으로. 네. 더 누가 더센걸 치느냐, 이런 네. 느낌이잖아. 그렇죠. <laughs> 서로 앞장서, 앞장서서 막 이제 돌격대 역할을 하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런 거를 제안받았을 때 김건희 여사가 거절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렇죠. 누군가가 아, 뒤에서 네. 이런 거를 해보십시오 네. 했으면 야, 아, 야, 나, 그런 뭐? 것까지 내가 해야 되냐. 응. 어, 영부인이 왜 그걸 해야 돼. 나는 그냥 개나이 끼고 네. 있을 게 이러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네. 이 김건희 씨는 판단력이 우수한 사람도 아니고 사고력이나 네. 또 하나는 강렬한 욕망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튀고 싶은 욕망, 돋보이고 싶은 욕망, 네. 네. 남들한테 추앙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 이런 게 너무 강한 사람입니다. 예. 그럼 누가 이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이거 하면 화제가 될 거다. 이거 하면 추앙받을 수 있다. 그렇죠. 이, 일단 이걸 한영부이한 한 명도 없다. 대한민국에 당신이 최초다. 최초다. 그럼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냐 기사로. 그러면 그냥 오케이죠. 그런 그럼 해보지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죠. 그건 모르는 상태에서 좋아 그러면 해보지 뭐 이렇게 된 거죠. 와 이건 진짜. 진짜 그럴 것 그럴 듯해요. 진짜 이런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렇 이게 그렇죠. 진짜 무슨 의미인지를 알만한 그런 지적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채팅방에서 난리가 난게 어, 여사 좀 빼주세요. 아, 예. <laughs> 뭐 여사 빼달라고 그러고 지금 예. 영부인 빼달라고 그러고 예. 지금 인정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예.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 알겠습니다. 저도 하기 싫습니다. 예. 호, 호칭에 <laughs> 예, 반영하겠습니다. 예. 김건희 씨로 예, 얘기를 하고요. 영부인은 본인도 안 하겠다고 했으니까 영부인이란 말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위치나 역할상 영부인 대접 뭐 이런 것들을 음.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대접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음. 호칭을 그렇게 할게요. 음. 역할 뭐 이런 음. 얘기를 할 때는. 네. 자, 그러면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잡았다라고 하면서 음. 그다음 얘기를 진전, 그 다음 얘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상에 이 사진도 그 김건희의 단독 행사잖아요. 음,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 열4장 열레장을 이렇게 할애를 했습니다. 네. 자. 하... 다 연출된 사진입니다. 특히 역겨운 사진 그 밑에 있죠. 네. 네. 자, 자, 보세요. 열4장을 찍었는데 우리가 다갖고오진 않았어요. 어떤 거는 진짜. 전, 여기 보면은 이제 납북자 기념관이잖아요 기념관에 전시 공간들을 들여다보면서 뭐~ 이제 그야말로 컷 사진 찍은 거 예를 들어서 요런 거 <laughs> 나 진짜. 이런 사진을 왜 대통령실이 사진 뉴스에다 올립니까 <laughs> 뭐 대통령실이 아니라 김건희 실아입니까 현재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게 당연한 거죠 이거는 진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울공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 거울공주에서 거울 뒤에서 찍은 사진 딱이죠. 그 사진이에요. 네. 근데 이런 사진을 유독 좋아해요. 아, 김건희가 픽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음. 그, 이런 사진을 유독 좋아합니다. 아, 그렇겠죠. 자기가 다 허락을 한거 보이겠죠. <laughs>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면은 이게 가장 눈에 띄는 역겨운 사진입니다. 네. 마치 슬픈 듯한 표정을 짓는. 하. 그러면서 무릎을 꿇어요. 네. 이 무릎을 꿇는다. 슬픈 듯한 표정을 짓고 손을 잡는다. 이세 가지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분석을 할때 우리가 그런 메시지들을 갖다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쭉 세워놓고 가운데 이 사람을 네. 앉혀놓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건 이미 여러분들이 메시지로 확인하셨겠지만 어,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치. 구원자나 음. 뭐 어, 그런 음. 존재고 그 주변 사람들이 증인인 거죠. 음. 그쵸? 네. 이 구원자나 영웅을 네. 어, 떠받드는 증인들이 되고 이 사람은 피해자입니다. 네. 그래서 피해자에게 직접 손을 내밀어서 음. 구원자가 어, 이 사람을 음. 어, 구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때 이 사람이 이렇게 이 굉장히 막 어, 슬픈 듯한 표정을 연출하는 것은 네. 피해자와 동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죠. 그렇겠죠. 네. 네. 네, 이 사람들을 진짜로 걱정하고 있다. 진짜 걱정하고 있다. 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 무릎을 꿇는 거는 어떤 메시지라고요? 존중하고 있다, 존중하고 아, 있다. 나는 겸손하다. 나는 겸손하다. 네. 손을 잡는 것은 이게 이 애정의 표시죠. 애정의 네. 표시. 네. 내가 네. 이렇게 힘 있는 내가 네. 이 사람을 손을 잡았다. 이거. 너한테 동감해서 네. 무릎을 꿇고 손을 잡았으니 네. 이제부터 네.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음. 내가 해결하겠다. 그것도, 이런 메시지가 강력할 것 그런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다, 이거죠. 아, 그거예요? <laughs> 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겠다는 안 들어있어요? 저는 그 의지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쳐, 빨리. 막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넣어놨어요. 저는 이거 <laughs> 경악했습니다. 음. 대통령 사진 뉴스에서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사진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제 파격수단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사진의 첫 번째는 기록입니다. 네. 기록의 가치가 없어요. 네, 그렇죠. 여기에는 누가 누구랑 손을 잡았다는 게 가려져 있잖아요. 날라가 있잖아요. 음. 언제 무슨 행사를 한 건지도 날라가 있잖아요. 음. 최소한 이 사진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들의 이름 들어가 있고 또 장소라고 하는 게 특정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연출되어 있지만 역겹지만 그래도 그게 어떤 기록적 요소는 갖고 있는데 기록적 요소가 전혀 없는 이런 사진을 대통령실 14장의 사진 중에 집어넣었어요 자기 딴 자기 손이 예뻤나 보죠 이 사람 손에 대해 컴플렉스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laughs> 아 이쁘게 나왔나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 저 이제 마음에 들게 나왔나 봐 핸드크림을 네. 열라 바르고 네. 굉장히 이쁘게 나왔나 봐요 손이 네. 네. 그런데 악마의 손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레이 백님 나왔습니다 로이 백님 악마의 손이라고 느껴질 만큼 손을 이렇게 강조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잡았다 음.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하겠다 네. 이런 의지로 봤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 의지는 가짜다 아 저는 뭐 당연히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김건희 씨가 예. 이렇게 뭐랄까요 연민 애정 슬픔을 보이는 대상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음. 예를 들면 산재로 도, 사망하신 노동자를 음. 향해서 이런 태도를 보인 적이 있습니까? 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 파업을 하다가 강제 진압 당해서 길거리 내몰린 노동자를 향해서 이런 모습을 보인 적단한 번도 없습니다. 예. 사람들 중에서도. 딱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향해서만 이런 태도를 보이죠. 네. 천하남 사건으로 돌아가신 분들이라든가 아. 이런 이제 이념적인 제이 스펙트럼에 비춰서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들 음. 한테만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죠. 어, 실제로 말씀 듣고 보니까 세월호 유가족 한 번도 안 찾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저렇게 한적 없어요? 안찾아갔죠 그냥 골라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필요한 사람들. 와. 나를 추앙할 수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저걸 하는 것이고 예. 좀더 다른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무릎 꿇고 구걸을 하는거나 애원을 하면 좋아하는 거죠. 음. 어, 그래 내가 좀 도와줄게, 돈 줄게. 음. 그럼 그건 왜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으니까. 음. 나를 추앙했어. 아, 네, 사람들이 박수칠 거 아니야. 이 사람들 그래고 주변 사람 보는 사람들 거고. 근데 와가지고 피켓 들고 임금 인상해 줘 이러면 <laughs> 내가 그걸 해주면. 내가 추앙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복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런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김건희 씨 입장에선 그 사람들이 아무리 불쌍하든 간에 이따 얘기를 더 하겠지만 그게 에비타하고 완전 차이 나는 지점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에비타는 그 성란 시위 군중 안으로 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연출된 쇼일 수도 있지만 네. 경호원들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그 시위 군중 안으로 가서 네. 그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반대자들 얘기를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에비타는 기본적으로 서민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고요. 예. 굉장히 이제 쉽게 하면 흙수저, 집안에 예. 성장한 사람이고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흙수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예. 그래서 나름대로 뭐 아주 훌륭한 정치가는 아니었지만 서민들을 위한 정치도 해보려고 노력을, 했죠. 노력을 한 측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좋아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서민 측에 대한 애정은 1도 없습니다. 그 녹취록 나온 거 봐도 무시하고 예. 경멸하는 말투를 막 쓴단 말이에요. 예. 뭐 20대 남자애들 욕하는 거 보십시오. 아... 그런 거 보면 이긴건 여사는 서민, 흙수저 이런 데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에게는 있겠냐? 아무한테도 없다고 봅니다. 애정이 아무한테도, 에, 아무한테도 없고 오로지 나를 돋보이게 만들어 줄 나를 내세우는데 도움이 될 사람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저런 모습들을 보이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죠. 그런 심리가 뿌리 내리게 된 데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해봤기 때문이겠네요.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아... 네. 그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아무리 그 왕족 집안에서 태어나도 부모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음. 그럼 최소한 인간에 대한 애정, 연민, 공감 능력은 생겨요. 음. 그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네. 그걸할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받은 사람은 그걸 못 가지죠. 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 죽을 때까지도 뭐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살고 그럽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좀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걸로 윤석열과 김건희의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없죠. 그 상황이 설명이 되네요. 네, 네. 윤석열은 아주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 사랑을 어 폭력을 사랑이라고 어, 배우고 자란 거죠. 뭐, 사랑은커녕 뭐 맞으면서 자란 거죠. 그러니까 예. 맞아도 그게 애정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평소에 사랑을 충분히 해주면서 예. 정말 잘못했을 때 혼내주면 음. 폭력을 체벌을 하더라도 예.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죠. 어, 부모가 날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분석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사랑을 받지 못한 조건에서 맞았어요. 음. 그러면 느끼는 건 공포밖에 없습니다. 음. 분노와 공포. 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을 사랑할 줄모르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가짜 모범생으로 네네. 연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 그렇죠. 거예요. 자기를 가두고 있는 룰이 없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폭주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그 김건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아, 그렇죠. 학대를 당한 거야. 어떤 의미에서? 맞습니다. 어머니가 조련을 시킨 거 아닙니까 돈으로. 가장 믿어, 믿고 의지해야 될 어머니가. 네. 사실은 조련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문을 위해 써먹을 무기로 조련을 시킨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도구화 시킨 거죠. 그학대니다 인간을 도구화 시켰으니까 학대한 거죠. 이따가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 사람의 그러니까 어떤 심리 상태가 몇살 정도에 고착되어 있는가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때 학대가 본격화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어리, 어려서부터 거의 그런 쪽으로 키웠겠죠. 그러니까 얘는 안 자라잖아요. 그러면? 그 일단 심리학에서는. 네. 마음의 상처가 있다 그러면 예. 유아기적이라고 보는 거죠. 아, 유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laughs> 아동기, 유아기 아동기. 예. 어릴 때 충족시켜야 될 기본적인 욕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꼭뭐 음. 사랑을 받는다든가 정서적 지지를 받는다든가 음. 칭찬을 받는다든가. 음. 이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이게 채워지면 이게 죠로 빠져. 음. 그걸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른다운 인생 목표와 동기를 갖게 되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상인이에요. 예. 근데마음의 상처가 있다는 것은 이게 충족이 안된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묶여 있어요. 음. 그 그러니까 어른인데 욕망이나 요구는 어린 시절의 욕망을 갖고 있는 거죠. 거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비롯되는데요. 뭐 윤석열 대통령도 아동기에 일찍이 졸업했어야 될 안전에 대한 욕망 같은 게 해결이 안된사람있죠 음. 많이 맞고 자랐으니까. 그렇죠. 예. 보호도 못 받았고 사랑도 못 받았고 김건희 씨도 마찬 가지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는다 애들인 거죠. 지금 10대도 안 되는 그런 애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정신적으로도 심리적으로는 사실은 진짜 이게 왕정에서부터 생길 수 있는 폐중에 하나인데 사실 네. 이 왕정은 어렸을 때부터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한 네. 이제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강하고 뭐 완벽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 속에서 조련당한 네. 네. 그런 세자가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가 정말 만족하지 못했던 것 어떤 것을 채우기 시작하면 연상군과 같은 그런 맞습니다. 폭군이 되는 거잖아요. 습니다 그런데 왕족에서 태어난다 하더라도 이제 운 좋게 예. 아버지를 잘만나다든가 어머니를 잘 만나다던가 <laughs>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달라지기도 하죠 예. 정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받았던 맞아. 아들이고 어머니도 어릴 때는 양육을 잘 해줬고 예. 이러면서 이제 정조는 굉장히 훌륭한 성군이 될수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연산군하고는 또 이제 다른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어, 과거의 왕족들 예. 그리고 요즘으로 치자면 소위 기득권층이라든가 지배층 예. 이 사람들이 자식 사랑을 잘못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거기에는 뭐 다음번에 좀 분석을 하려고 다음에 차에 한동훈 네네.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네네. 한동훈도 포함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는 자기가 뭔가 이제 잘못했다는 걸딱 이렇게 지적을 당하면 폭열이죠 그냥 말 내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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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하지 않았다고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아주 그냥 난리죠. 난리가 나는 거죠. 네, 네, 네. 조건반사적으로 나옵니다. 어. 그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보시면 거의 네. 가해자들이 다 있는 집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때요? 부모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정신이 온전한가요? 전혀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않습니다 또 스카이캐슬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고요 그렇죠. 네, 잘 묘사한 겁니다 음. 자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라마를 자꾸 인용을 합니다 어, 드라마를 인용할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보지 못해서 약간의 설명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이 채팅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도 함께 올려주세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그런 것들 이 있을 때 우리, 교수, 어, 우리 소장님께 예, 여쭤보고, 그래서 그런 어, 어떤 질문들도 해결을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활발하게 참, 참석 참여해 주고 계셔갖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뭐 지금 어, 그 에바 페론과 어, 에비타와 이렇게 예, 비교를 한 거. 손톱 밑에 떼도 안 되는데. <laughs> 비교하는 게가장치 않다. 뭐 이런 얘기도 네, 해주시고. 네. 어, 그리고 경정부에는 괴물들이 많군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가 그런 괴물들을 키운 겁니다. 맞습니다. 예. 오히려 기득권층을 해방시키는 게 네.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주는 거 아닌가 네.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면 음. 이들도 가족을 생각하게 되고 네. 자기 자식을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국 기득권층이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상황 조건 이런 것 속에서 기득권층도 결국엔 인간성을 상실하고 네. 정신건강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 거고 네. 불행해진 거죠 네. 일부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한국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우리는 가난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거야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득권층들은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그 가장 간단한 증거가 뭐냐 하면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들에게 너그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가 지금 행복하고 기분 좋은 사람들한테 잘해주겠죠? 내가 돈이 너무 많아요. 어휴, 당신들 갔어. 부의 재분배 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부자들이. 근데 한국 부자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옹색합니까? 쉽게 하면 구두세죠? 가진 걸 쥐고 안 내놓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가진 게 많은 데도 더 가지려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죠. 불행한 저뭐 심리학 이론 연구에도 많이 나오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득권층은 과연 행복한 사람들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 네. 닭발 먹고 우리발림 선한 분들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글로리에서 이해되지 못했던 한 고리를 우리 소장님께서 풀어 주셨어요. 네. 저는 그 주여영 그 뭐야 음 아 주여정 죄송합니다 주여정을 주여정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너그럽고 음. 그러면서 행복한 음. 분이었잖아요. 봄나는 간단님도 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음. 주여정이 음. 그래서 그이 복수심에 아무리 아버지를 죽인 자가 있더라도 복수심에 불타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 근데 굉장히 예. 열심히 그 복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네. 쓰읍,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네. 우선 하나의 편견이 깨진 게, 그 원장 선생님이었던 아버지가 네. 이전서부터 행복하게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너그러울 수 있었구나 네. 하는 부분이 이해가 됐고, 네. 그 너그러운 아버지의 사랑을 풍족하게 받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이 사람이 그걸 견뎌낼 수 있었구나, 그 지옥을. 아,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살인자가 계속 네, 네, 네.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지옥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여기 있었구나. 그렇죠, 맞습니다. 이두 가지가 이해가 되니까 음. 이주요정이는 캐릭터가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음. 살아나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본격적으로 탐구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자, 이 사건, 이 사건을 먼저 규정을 조금 더 해볼게요. 네. 이 사건은 사실. 어, 북한을 적국으로 두기 위한 빌드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인권 공세라고 봐야죠. 예, 네. 네. 이거는 일본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많이 했죠. 미국이 제일 먼저 했고 네, 최근에 와서. 아맞아 미국도 자기네 국민들 납치해야 간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 갖고 난리를 쳤고. 네네. 그거 소용한 문제 이런 걸로 모든 것을 갖다가 매진 시켰었죠.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일본도 북한하고의 그 관계에서 관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음.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라. 네네. 이렇게 조건을 내세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납북자 문제를 갖다가 최초로 영부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자가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보다 먼저 이 얘기를 꺼내는 거죠. 네. 그럼 결국은 너희는 적국이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관계를 풀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이거는 북한에 끌려가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기 위한 노력의 빌드업과 네. 전쟁과 같은 폭력적 방법으로 풀려는 빌드업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평화통일을 지향하느냐 예. 아니면 무력통일을 지향하느냐의 차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무력통일인 이유는 뭡니까 그쪽의 계열이라고 하는 이유는 음, 예, 우리 일단 첫 번째로 제일 문제는 예. 북에서 제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은 납북자 문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넘어온 사람들이 있지. 음. 우리가 납북한 사람들은 없다. 그러니까요. 일본, 월북인지 납북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주 많죠.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김우중 예. 어, 전 회장, 예. 대우그룹 회장 아버지. 예. 이제 남쪽에서는 납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월북이거든요. 들여다 보면. 음. 근데 왜 월북을 했냐면 이승만 정권에 반대를 하는 정치인이었어요. 김우중 회장의 아버지가. 음. 근데 이승만 정권이 내려갔다가 이제 올라오면서 반 이승만 세력 빨갱이로 몰아 다 죽였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하고 형하고 살기 위해서 넘어간 거예요. 근데 김우중 회장이 그거를 품고 얘기를 안 합니다. 음. 계속. 그 얘기 들어오면 이제 괜히 이제 몰릴까 봐. 그럼 월북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흘나죠 그럼 납북으로 신고하는 거죠.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비극이 가져온.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 정말 수많은 말 못할 사연 중에 하나라고 봐야 아, 되는거아습니까 그런 사연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죠 진짜 ]죠. 인권적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 네네. 월북이든 납북이든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흘렀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고 우리가 그걸 품어줘야 되는 거고 이 피해자들을 피해자들을 품고 네네. 그리고 넘어가신 분들과 만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자리들을 네네. 인권적 측면에서 마련하는 것이 오히려 중요한 거아닙니까 이렇게 제기하면. 네. 더 해결이 안 되죠. 이상가족 문제 진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거. 안 되죠. 차라리 합리적으로 제기해서 헤어진 분들이니까 만나서 뭐 이렇게 해야 이게 해결이 가능하지 맞아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서 자극하면 당연히 해결이 안 됩니다. 더 문제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 표정은 결국은 어, 완전히 이 산통을 깨겠다라고 하는 그런 <laughs> 그런 표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아요. 국을 어떻게든 자극해서 어. 어, 한반도 긴장을 더 고조시켜야 되는데 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더 안달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짓까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짓은 윤석열 정부의 그 어떤 막바지, 네. 그 발악 중에 하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건희의 의지보다는 그자들의 의지가 들어갔다고 라볼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 근데 거기에 이제 동참을 했다는 것이 문제죠. 본인의 문제죠. 그러면 살짝 그런 걱정이 되네요. 정말, 김건희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을 김건희가 조종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김건희 자체가 누구한테 조종받고 있네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머리가 안 좋은 사람들은 다 조종당합니다. 자기 머리로 판단이 안 되는데, <laughs> 그럴싸한 말에 조종당하는 거죠. 그래서 천공한테 또 영향을 받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지만, 무속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납북자 문제 예, 꺼낸 이유는 남북간 전쟁하기 위한 빌드업이다. 그리고 어, 이상가족 문제 끝장났다. 이거를 선언한 겁니다. 통일부는 아무 역할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 그걸 김건희가 하고 있다. 그것도 윤석열도 아닌 김건희가 하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그. 탄핵사회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에. 우리 모두를 특히나 이상 가족들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아무런 그런 역그 음. 공적인 지위가 없는 네. 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김건희 씨를 대통령으로 뽑은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근데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으면 이건 국기물란이죠.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이후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양삼 순백 가겠습니다. 약초의 고장이자 산삼의 본향인 함양 지리산 자락 800꼬지. 게르마늄이 풍부한 땅에 씨를 뿌리고 농약 한 방울 비료 한톨 없이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견디며 7년을 기다립니다. 산삼 순백. 3천 개 이상의 구매 후기와 만점에 가까운 평점. 소비자들이 명품 중에 명품이라고 찬사를 보내며 이런 제품을 이런 가격에 구할 수 있어. 축복이라고 말하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산삼 순백. 귀한 분께 하늘이 내린 선물을 선물하세요. 네이버 검색. 산양삼 순백 드시죠. 야. 이게 좋은 이런 제품들은요.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그냥 드셔, 막 빨리 드시고 싶어 그래서 우리 소장님도 드시려고 딱 그러다가 피디님이 딱 제시를 해가지고 <laughs> 아 산양삼 순백 너무 좋습니다 일단 어, 프리미엄급 음, 산삼으로 이 산양삼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최고 등급의 그런 제품이 아닌가 왜냐면은 그 산삼을 꽉 짜서 진액을 한 병에 고스란히 담았거든요 그게 30개가 들어가서 한달 분량이 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30뿌리가 고스란히 여기 들어가 있고, 1 플러스 1으로 60뿌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품도 좋은데, 제품을 주시는 그런 어떤 가격이나 시스템도 너무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함양 지역이 지리산에 특히 산삼 성지라고 하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FDA 승인 받았고요. 어, 유기농 산양산삼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제품으로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봐도 검증이 됐고, 그리고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봤을 때도 아주 우수한 그런 제품이라는 것을 예, 여기서 인증을 하는 건데요. 더 죽이는 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틀 뒤까지만 이 산삼 치명환 천수를 10개짜리 들어있는 걸두개 드립니다. 이것도 30개 들어있으면 39만원이에요. 물론 원플러스원으로 드리지만 그러니까 어, 요 알까지도 여러분들 수모 알을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산삼 치명환 1666-1080 1666-1080으로 문의하시거나 어, 스마트스토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자 어, 이제 구체적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네.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아니. 이김건희를 얘기할 때 무조건 얘기해야 될게 네. 네. 복사죠. 복사 네. <laughs> 박사학위가 아니라 복사학위가 복사학의. <laughs> 모방이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모방은 어떻게 보면은 나를 성장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도 아, 하고요. 네. 근데 이 사람의 모방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방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죠. 예. 모방, 뭘 모방하느냐를 보면, 예. 그래서 아동기 모방과 성인기 모방이 좀 달라요. 예. 아동기 모방은. 겉모습을 모방한다든가, 네.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을 모방하는 거고, 네. 성인기 모방은 내면을 모방하려 고 합니다. 음. 예를 들면 이제 김구 선생을 모방할 때도 에 어른들은 김구 선생의 인품, 뜻, 가치 이런 걸 모방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동기들은 김구 선생 님 모자 쓴 거, 뭐 이제 두루마리 입은 거, 그리 힘, <laughs> 네. 김구 선생이 힘이 장수였다고 그러잖아요 <laughs> 그런 네. 걸 모방하고 싶어 하죠. 맞아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근 김건희 여사가 모방하는 걸, 아, 김건희 씨가 모방하는 걸 보면 어. 내면 모방은 없어요. 음. 다 외면 모방입니다. 음. 그것도 이제 예쁜 여성들을 주로 모방하죠. 음. 그리고 그것 그것도 모방을 좀 창조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갖다 붙입니다. 음. 이런 모방은 그야말로 아동기 모방이라고 할수 있고. 음. 굉장히 수준 낮은 그 사람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복붙한다는 것은 그쵸. 자기 께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기 께 있는 사람은 자기 거랑 이렇게 섞어서 아, 창조를 하죠, 새롭게. 그러니까 네. 창조적 모방이라고 네, 그렇게 네, 네,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패션을 갖다가 좀 예를 들어서 오드리 햄폰을 좀 닮아갈 거야. 네. 그래도 자기가 뭔가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은 네. 고스란히 베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스카프 하나라도 좀 다르게 하고 예. 모자라도 스타일이 다르게 쓰고 이러면서 어 전반적으로 오드리 냄새는 나지만 음. 어 그래도 저어그 음. 김건희의 느낌이 있네 음. 김건희의 감각이 있네 이렇게 예. 느껴지게 하는데 이이 분은 그냥 그냥 싹예 그거는 제가 볼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김건희 씨가 이제 어릴 때막 사랑도 못 받고 관심도 못 받고 막 이렇게 이제 맨날 울면서 있다가 음. 테레비를 봤는데 오드리 헵번이 나온 거예요. 아. 너무 예쁜 거죠. 뭐로마의휴이라든가뭐 아니면 그다음에 음. 또뭐 뉴스를 보니까 제클린 케네디가 나오는데 음. 만인의 찬사를 받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음. 그럼 나중에 내가 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을 거 어릴 때는 그렇죠. 언젠가는 나도 저런 위치에 가서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음. 하는 생각을 했을 거거든요. 예. 그렇 그래서 이제 그 꿈을 간직하고 있다가 대통령 부인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제 할수 있어요. 그러면 바꿔 있겠습니까? 그대로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대로 해야죠. 그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옛날에 그런 표현도 썼어요. 버킷리스트와 비슷한 영빈리스트 같은 거 갖고 있었던 거 아니냐. <laughs> 맞아요. 씨가. 예. 그래서 꼭이 사진을 찍어봐야 돼. 음. <laughs> 오드리에버니 했던 그 사진. 음. 그러려면 똑같이 해야죠. 그렇죠. 예, 네, 거기서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캄보디아도 가고 뭐 이러면서. <laughs> 네, 네. 여러 가지 사진들을 그런 걸 찍어낸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서는 복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면 이 복부는 사실 미래가 없잖아요. 복부할 리스트가 다 끝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발전이 없는 네. 자가 저렇게 나라를 농단을 하고 있으니. 음, 그래도 아직 뭐 사진 잘득 갖고 있지 싶은데요. 그거 계속 음. 다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요? <웃음> <웃음> 큰일이네요. 또 네. 그것도. 앞으로 찍어봐야 될 사진이 너무 많군요. 그럴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진도 한번 어딘가 찾아보면 비슷한 게 있을 것 있을 같아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네. 저기 흔히 리플리 중후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은 좀 생각이 다르시더라고. 맞습니다. 그 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리플리 중군은 보통 그럴 때 쓰죠. 어떤 선망의 대상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자기가 된 것처럼 자기가 음. 그 사람이 된 것처럼 거의 망상에 빠져서. 네. 착각한 거죠. 내가 리플리다. 어. 내가 누구다. 근런데 김건희 씨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음. 그 여러 사람입니다. 뭐뭐 음. 오드리 헵번도 있고, 제클린 여사도 있고, 또 유명 모델도 또 카피하고 그랬잖아요. 음. 계속 바뀌어요. 음. 그러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이거는. 음, 네. 그리고 어, 리플리 증후군은 거의 그 사람의 심리 상태 내면까지 거의 이제 동일화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제 김건희씨 그런 대상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막 옮겨가죠 음. 뭐 예를 들면 어느 날텔레비 봤는데 유명한 사람이 나왔는데 너무 멋있다 그럼 그따라 음. 하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은 이 사람의 복부다는 심리는 진짜 그야말로 자기가 너무 내적으로 비난하기 때문에 네. 순간순간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다 쫓아가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죠 저 그러면요 <laughs> 제가 그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교생 실습때 네. 찍은 사진이 나오고 아, 네. 그때 당시에 편지가 막 사진에 나왔잖아요 근데 네. 그 편지의 필체가 지금 필체 혹은 음. 그~ 이 복붙한 그 논문의 필체 이것과 아. 너무 다르잖아요 아,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때 당시에 뭔가 흉내 내고 싶어 왔던 걸 즉각 즉각 그냥 따라 했던 사람인가 음.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끔 됐거든요 음. 만약 그게 다 본인의 필체가 맞다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따라했을 수도 있죠. 아니 누군가를 갖다 따라할 때가 있긴 있죠. 네.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만의 필체를 더 좋아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 이건 그렇지. 내 필체야 이러면서 뭐, 자랑하게 되지 않아요? 네. 김, 처음엔 뭐 추사 김정희 체를 네. 따라한다든가 하다가 도 결국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 자기 것을 찾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김건희 씨는 지금 그런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필체도 네. 뭐 그때 그때 네. 예. 정말 유행하는 필체를 따라가고. 네네. 거기다가 그 도장은 왜 찍었을까요 도대체? 편지에다가 음. 도장을 가야 자기가 찍었더라고요. <laughs> 그래요? 아니 이거는 네. 그 필체만 갖고는 자기를 보여줄 수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laughs>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도장 찍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권위를 좀 내세운다든가 아... 아니 뭐 이런 쪽이 좀 있죠. 마 인장, 도장 찍는 거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네. 그래서 예전에 보면 중세 시대 때도. 그 그렇죠. 자기가 편지를 보낼 때 바, 항상 봉인을 했잖아요. 봉인하죠. 그거는 이거는 권위를 나타내는 거죠. 맞습니다. 봉인된 걸 뜯으면 안 되고. 네, 나 이렇게 잘난 사람이고 이런 걸 찍을 정도로. 그렇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권력은 갖고 싶은데, 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권위는 드러내고 싶은데, 네.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너무 없고. 비난하죠. 네. 어, 그 사이에서 굉장히 네. 갈등하던. 음. 그래서 리플리즈저 겁니다 지금. 네. 저 글씨 쳐 보세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 그 시체가. 그래고 사람들이 다 이상하다고 그랬거든요. 저 본인이 쓴거 맞아? 어. 어. 뭐, 뭐, 아닐 수도 있겠죠. 뭐, 뭐, 워낙 무슨 짓을 할수 있는 사람이니까. <laughs> <laughs> 근데 진짜 저분이 그 생각이 없다는 것은 네. 저러면서 자기가 실질했던 게 교사가 아니라 교생이라는 걸더 알려버렸잖아요. 아, 네. 자기가 교생을 해놓고 교사를 했다는 경력 갖고, 음, 어, 음. 막 이렇게 아, 네, 그랬죠, 나중에 ]죠. 교수까지 맞, 올라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저걸 딱 드러내면 옛날에 교생했다는 게 입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교생이었다는 증언을 하는 제자도 나왔어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치밀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예. 완전히 판을 다 짜고 치밀하게 조율하는 사람은 아닌 거죠. 좀 즉흥성 있는 거죠 그때. 그렇네. 예. 진짜 다른 사람 같다. 그러면서 음. 어, 저 학교 교생 실습한 거를 경력 년에 근무했다고 적은 거야? 예, 맞습니다. 장현미 님은 저 여자 누군가 있네요. 도대체 얼굴이 몇 개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진짜 얼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네, 다른데 수술을 여러 차례 했겠죠. 그러니까요. 네. 수술을 한 것도 사실은 복붙과 비슷한 거죠. 이제 수술을 계속하는 것은 결국 에,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한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음...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걸 고쳐야 되는데, 한번 고친 거를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존감이 원래 낮기 때문에. 수술을 한번 한다고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거든요 음. 그러면 수술이 잘 돼서 예쁘다라고 객관적으로 사람들 이 칭찬하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음. 누가 지나가다가 야 수술 잘 됐는데 코가 조금 이러면 이제 코 수술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수술하게 됩니다 음. 자존감이 낮을 경우 그러니안 바뀝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죠 미녀는 괴로운가 아 맞아요 거기서 이제 엄청나게 뚱뚱한 여성이 있는데 음. 막 수술해서 진짜 미녀가 됐어요 음. 근 자존감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음.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주눅들고 막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이게 바로 외관을 바꾼다 그래서 마음까지 업그레이드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라고 볼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은 우리 소장님이 김건희는 거울 공주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동화 속에서 백설공주 동화를 보면 네. 그 이제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그걸 분석할 때 신화라고 해가지고 신화서 분석을 갖다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말씀하신 내용이 고대란님 우리가 배울 때 들어가 있었던 게 백설공주는 스스로가 음. 예쁜 걸 아는 사람이죠. 그렇죠. 무식적으로. 의 그리고 굉장히 사랑받고 자란 사람. 그렇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디든 잘 적응해. 네, 네, 네. 일곱 난장이하고도 같이 잘살고잘 잘, 놀아요. <laughs> 뭐, 거기서 뭐, 밥하고 이런 네, 거 별로 네, 네, 네. 부담스러워 하지 않아.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계모, 왕비. 왕비. 예. 왕비는 늘 매일매일 자기가 거울을 보면서 예. 이 세상에 누가 제일 예쁘냐라고 물어본단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보다 예쁜 사람이 있음. 그 거울에 떠오르면 죽여요. 예, 맞습니다. 있으면 안 돼. 그런 예.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자존감이 없기 때문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모만으로 갔다 이얘기하면 예. 백설공주는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이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음. 어릴 때부터 이렇게 무식에 깊이 박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인이 필요 없어요. 음. 뭐,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죠. 난장이들한테 나 이쁘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왕비는 그게 없어요. 무의식 깊은 곳에선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안하죠. 그게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쁘다는 얘기를 들어야 돼요. 계속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거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저는 거울학대라고 얘기하는 건데 <laughs> 거울학대? 예. <laughs> 아니, 어느 날 물어봐서 당신이 제일 예뻐요 그러면 그만 물어봐야지. 매일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의 거의 거울 학대 죠뭐그 정도 되면. 그러니까 그분은 마술로 이뻐진 거잖아요. 네, 네 실제로 나중에 이제 그, 그 동화의 판본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지만, 네. 나중에 막 이렇게 죽을 때가 됐을 때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네, 네, 그 진짜. 마녀의 본 모습으로 쪼그러진 마녀의 네. 본 모습으로 죽는 이런 장면들이 선출된 판본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은 못 생겼는데 마술로 이쁘게 네. 만들어놓고 네. 그게 비치는가, 진짜 제대로 비치는 사람들한테 보지느냐 나의 본 모습이 안 보이고 이, 음, 이 마술로 이쁘게 만든 게 계속 보, 보이는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심리적으로 보면 네. 결국 내면에 못생긴 나 음. 나를 외면으로 이제 이쁘게 만들어 놨는데 음. 어떻게든 꾸며서 음. 사람들이 그걸 알아 주는지 아니면 몰라 주는지 이게 궁금한 거죠. 불안한 거고 그래서 매일 같이 확인하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긴 있거든요. 네. 뭐 이제 예를 들어 연애할 때도 하루에도 막 20번씩 사랑하냐고 물어본 사람, <laughs> 나 사랑해 진짜 뭐 얼마만큼 사랑 해 이런 거 물어본 사람들도 있고 또뭐 어떤 분들 중에는 음식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맛있냐 물어보면 맛있다 그랬는데 밥 먹는 동안 계속 물어봐요. 맛있냐고. 그 이제 최악의 만드는 사람. 음. 뭐 그런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제 또 김건희 씨처럼 나 이쁘냐고 계속 국민들을 향해서 물어보는 사람도 음. 있죠. 근데 다 이제 본질은 확인이 필요한 겁니다. 불안해서. 자 그러면 우리 요, 요 타임에 한번 그 유명한 그 사진들 잠깐 볼까요? 그그 그 뭡니까 순천만 순천, 정원에서의 예, 그 사진. 예, 예, 예. 그 다음에 아까도 이거 보여줬던 이런 사진. 거울을 아예 그 대놓고 보여주는 것 같은 그런 사진. 이런 예, 사진. 예, 예. 이런 사진들은 전부. 자기가 예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는 에... 내가 제일 예쁘지 네. 이렇게 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거울로 만든 거죠 우리를 그, 거울로 어, 만들었어 국민들을. 이게 진짜 상징적이에요 에... 우리를 전부 거울로 취급하는 겁니다 에... 어때? 예쁘지? 어때? <웃음> 예쁘지? <웃음> 그래서 이제 국민들은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고 할때 할 아, 계속 하는 거예요? 에, 예쁘다고 할 때까지 할 거야 뭐 이런 거죠 어우, 우리를 학대하는군요, 진짜. 아, 그래서 저는 다른 방송에 그얘 국민 학대다 이건. 정신, 국민을 학대하네, 학대하는 진짜. 학대하는 거고 정신적 고문이다. 우리가 왜 그런 강요를 받아야 됩니까 예. <laughs> 발리고님, 아 진짜 죽여버리고 싶다. <laughs> <laughs> 이숙님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맨날 예쁜 건 물어보는 애가 있었다. 아, 예, 맞아요. 그 그러면 결국 이걸 공주의 네. 심리는 네. 이게 사랑받고 싶다는 심리네. 아, 그렇습니다. 예. 나좀 사랑해줘. 네, 네, 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은 예쁨은 해결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네. 않아요. 네. 그,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외모가 뛰어나지 않아도 네. 어릴 때부터 충분히 사랑받고 음. 지지받고 이런 아이들은 외모에 그렇게 콤플렉스가 없습니다. 음. 자기가 예쁘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별로 이제 그 못생겼다고 해도 추격을 안 받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아무리 예뻐도 그게 부족하다. 만약에 자라나면서. 그럼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수술을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와. 그 성형 중도 그래서 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이콤플렉스 덩어리. 이 김건희 씨는 아마 어릴 때 이제 이쁘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겠죠. 어그 어머니가 그런 얘기나 했겠죠. 뭐야 너는 왜 이렇게 못 생겼냐 내 딸이지만, 어 수치스럽다 어디 나가지 마라. 뭐 이랬을 수도 있고, 야너 보안이 나중에 수술비 많이 들겠다 얼굴 견적도 안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을 수가 있죠. 이제 추측인데 그러면 김건희 씨는 그게 마음속 깊이 간직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객관적으로 음. 괜찮아도 그 내면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안내옥 선생님의 증언에 의하면 남상이고 얼굴도 넙대대하고 못생겨서 음. 왜 얘를 나한테 붙여주나. <웃음> 아. <웃음> 그런, 네네. 그런 얘기를 한두 번 들었겠어요? 그렇을까요? 네. 근데 조남욱은 계속 얘가 에이스다. 음. 그러니까 에이스, 나는 에이스야 라고 하는 말에 꽂혀 있는 거예요, 지금. 음. 네. 그래서 은연 중에 가가지고 이제 군대는 에이스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laughs> 네. 자, 네. 네. 버릇이네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독특한 기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남자를 나는 죽, 죽일 수 있다. 예. 네, 사로잡을 수 있다. 어.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사실 그걸로 올라왔으니까 제가 에비타랑 비교했던 건 그밖에 거 없어요. 남은 어. 없고 그런 점에서 에비타도 뛰어났죠. 아, 에비타도 사기술이 뛰어났습니까? 네. 여러 남자를 거쳐서. 올라갔잖아요. 음. 정점까지. 예.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탁월했고, 뭐 김건희 씨도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자리에 온 거니까 예. 그런 기술이 있고 예.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를 다룰 수 있다, 다룰 수 있다, 통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어, 야, 근데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네. 이런 자신감은 또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했거든요. 나름대로 먹혔단 말이죠. 현실에서. 장현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게 굉장히 큰 차이네. 네. 자기가 살아오면서 네. 뭔가를 해서 성공한 게 이게 처음인 거야. 그죠?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럼 그걸 계속 훈련했겠네요. 훈련하고 써먹으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뭐랄까 나르시적으로 붙들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한테. 아, 이거 굉장히 충격인데, 실제로 안혜영 님이 이렇게 그, 뭐랄까, 증언하신 것 중에서 네. 방송에서는 다 말하기 힘든 그런 충격들이 음, 좀 있어요. 네.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했고, 네. 그러니까 남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기술들을 이 스물 몇 살, 20살 초반이에요. 초반에 네. 그걸 막 훈련을 했다는 거야. 네. 훈련을 했고, 그걸로 이렇게 상대를 만족시켰을 때 굉장히 희열을 느끼는 네. 그런 그렇죠. 거였대. 그래서 음.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러는 게 성욕 때문도 있지만 음. 그, 그걸로 얘를 내가 음. 이겼다. 음. 그거 그런 만족들을 갖다 얻기 위해서 네. 밤에 네. 그 거듭해서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네네네. 네, 네. 그, 당연히 이걸 보면 알수 있죠. 와 인생에 있어서 진짜 만족스러운 어떤 성공은 이거 하나였. 고 군요, 그렇죠. 진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름 자신감을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도 지금 계속을 하는 거죠. 어... 누가 이기나 해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laughs>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어. 이런 동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이거 이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무의식적으로. 예. 나는 이러한 방법을 다통 예. 예, 써서 어, 여기까지 이... 왔는데. 그거 뭐 지금 버릴 수 있겠습니까? 음. 그런데 결국 원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나를 추앙하라는 거. 맞습니다. 나를 사랑해다오. 난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한 남자한테 사랑받는 여자가 돼. 이렇게 돼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네. 공교롭게도 이분의 첫 남편이 저희와 동기예요. 음. 그래서 한 달이 건너면 어, 아는 사람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결혼하게 됐던 얘기 이런 것들을 조금 들어봤는데 이분은 한 남자로부터 사랑받는 것 자체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었다고 그러세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결핍이 크고 상식이 크고 이럴수록 더 많은 걸 필요로 하게 되겠죠. 음. 김건희 씨는 거의 지금 국민적 수준에서의 사랑과 관심, 추앙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걸 목표로 거기까지 올라가고 만족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사랑의 열매 명예회장 같은 걸 지금 덕허덕허 덕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자리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군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권력이나 자리를 중요시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력 때문에 그야말로 어. 힘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랬다면 김건희 씨는 그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게 될 거고, 네. 어, 더 추앙할 거고, 네. 이런 어, 관심받을 거고 이런 목적에서 올라가는 점에선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소연 왜 빠지는 겁니까? 불안 때문입니다. 어... 이제 크게 두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김건희 씨는 어려서부터 착한 짓을 거의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나쁜 짓만 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음. 그 집안 자체도 그렇고 네. 예, 죄의식이 많겠죠. 예. 죄의식 많은 사람들은 불안이 심하고 뭐, 천벌 받을까봐 무서울 거 아니에요. <laughs> 그렇죠. 그러면 누가 그거를 막아주겠습니까? 어, 뭐 성당 같은데 가서 제가 이렇게 뭐 죄를 많이 졌는데 겁나요, 뭐 이러면 고해성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머리 하해질 거라고요. 지금 죄가 너무 많아서 뭐부터 해야 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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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걸 다배가 예. 털어 놓으면 아무리 네. 하느님이라도 용서 안 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도 들 거고. 예.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는 안심이 잘안 돼요. 음. 어디 가야 안심이 되냐면 이 사이비 종교인들을 찾아가야 부적을 주든가. 음. 야, 이것만 있으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다 괜찮아. 한튼 안심을 해줄수 있는 음. 말을 해줄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무속인들이 이제 제일 훌륭하죠, 잘하죠.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무속이 빠지는 게 하나가 있고 또한 가지는 김건희 씨는 미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항상 그뭐 복사기나 복부치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해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얼굴도 고치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럼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그럼 불안하죠. 어. 미래에 대한 불안.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누군가가 확신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예. 잘될 거다. 예. 이, 이것만 부정만 사고 이번에 굿한번 하면 다 해결될 거야. 이런 걸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굿도 그냥 소복이 작긴데 그러면. 그렇죠. 많이 했다고 봐야죠. 예. 네,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그래서 김건희 씨가 무속에 빠지는 것은 그런 심리로 봤을 때좀 필연성이 있다. 그런데 무속이 뭔가 만족을 준, 준, 주 주는 죽인 주는 거예요? 순간. 순간적으로 만족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이 빠져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효과가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 마약 게 듯이. 그렇죠. 마약에 중독되듯이. 그러니까 처음에 마약을 먹었어. 그래서 기분 좋아졌어. 네. 좀안 먹을 때 너무 고역거든요. 너무 힘들어. 네. 그러고 그러니까 또 먹어야 되잖아요.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무속에서 용하다는 사람을 계속 찾아다닐 텐데.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천공에게 계속. 꽂혀 있는 이유는 또 뭘까요? 천공이 중요한 거몇개 맞췄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가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거 한두 번만 들으면 돼요. 특히 큰 건. 큰 건에. 건의... 네, 대통령 될 거야 하는데 됐어요. 음. 그러면 아뭐 용화하신 분이잖아요. 너무나. 그러면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 음... 그런 제 심리가 있기 때문에 무속에 한번 빠져들면. 그 중독되다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나 빠져나오기 힘들다. 예. 네, 물론 이제 천공이 뭐 계속 틀리더라 중요한 거를.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음. 몇개 틀린 것 같고는 안 되고, 음. 뭐 아주 많이 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차례 계속 틀리게 되면은. 네 이제 손절을 하겠지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음. 아주 중요한 거를 갖다가 잘 맞추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또 나오면은 천공이 이제 버려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있기는 있겠죠. 뭐 이제 쓸모없다고 음. 생각되면. 그러니까 지금 확실하게 우리 소장님이 보시기에도 천공을 완전히 손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천공으로부터 음. 뭔가를 더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죠. 아주 쉽게는 불안만 예. 좀 달래줘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다른 거 없이 그냥 가서 막 여러 가지 얘기했을 때 안심시켜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괜찮을 거다. 뭐 손에 왕자색이면 된다. 이렇게만 해도 그냥 오케이예요. 지금 그것만 해 줘도. 마음속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역할만 충실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라스프틴 같은 러시아 재정 말기에 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아니, 끔찍하네, 근데. 아니, 그, 그러려고 하는 애들이 주변에서 완전히 좀 설칠 거 아니. 지금 현재 그렇죠, 같을 그렇지. 때. 네네. 지금은 정말 음. 지주를 막 떨어지잖아요. 네. 아직까지 30%를 그 유지하고 있지만 그게 무너지면서 난리가 날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런 애들이 그냥 막 마치 그냥 음. 그 옛날 소설에 보면은 진짜 네. 어, 무당들이 저음부 잔치하라고 오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천공도 그런 걸 통해서 장악했을 거예요, 김건희 씨를. 그리고 김건희 씨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제 위계 관계가 만들어진 건데요. 예. 그런 걸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천공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성수마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성수마트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예, 아, 우리 임정희님 감사합니다. 바람꽃님도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후원해주셨고요. 성수마트에 오시면 이렇게 후원하실 수도 있지만 음식을 사고 또 지역 특산물을 사고. 어, 또 생활용품을 사면서 그냥 후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선한 제철음식, 지역특산물, 건강식품, 맛있는 간편식 유용한 생활용품과 필수 가전품까지 천여개 넘게 판매 중인데요. 와서 사기만 하면 저희들한테 에, 수익의 일부가 들어와요.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ssmart.co.kr 여기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배송비 공짜! 그러니까 물건도 더 싸게 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강추하는 제품 바로 어, 이 찹쌀떡 빵준서 찹쌀떡입니다 빵준서 찹쌀떡 어, 뭐 이미 하루에 만개 이상 판매되는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여러분들 어, 박준서 제과 명장의 특별한 찹쌀떡 한번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 김성수 커피 지금 김성수 커피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맛이 어떠십니까? 아 좋습니다 맛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직접 이 여기가 공장이 친구 공장이에요. 어, 친구가 커피 공장을 하고 있다고 들어가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음. 나는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만들고 싶어 이랬더니 음. 한 10개 정도 이렇게 쫙 맛을 보게 해주더라고 아, 네. 그래서 나 요거야. 아. 요거는 진짜 내 입맛에 가장 잘 맞는 것 같아라고 골랐더니 어, 그때 핀잔을 주더라고요. 비싼 것도 고른다고. 이러면서 아. <laughs> 그러니까 커머셜한 제품 중에서 골라야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음. 그중에서는 최상품 음. 프리미엄 뭐 스페셜 등급 이 커피로 여러분들 드립니다. 중 약배전을 해 가지고요. 이렇게 커피의 본래 맛이 고스란히 살아 있는 대로 볶아서 드리니까 여러분 문자로 주문 예약 주십시오. 우리 김태영 소장님도 이렇게 만족스러워하는 커피 010-8304-2하나 2사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8304-2하나 2사. 자. 이렇게 김건희를 분석해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운명이 네. 어, 이런 사람의 손에 들려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비극적이라고 아,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빨리 북적농담만이라도 좀 막아야 될것 같은데 윤석열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한테는 꼼짝 못하는 것 같지 네,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꼼짝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음. 그이 어떤 기술에 의해서든. 김건희를 건드릴 수가 없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계속 국정 농단이 될 텐데. 그렇죠. 이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지 참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또 김건희 씨를 통해서 청군 같은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할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도 큰 문제죠. 음. 우리는 빨리 이들의 영향력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을 빨리 찾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에 5년 10년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 우리 자식들 때까지 그 고통을 나눠줘야 되는 IMF라고 하는 게 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끔찍한 일들이 다시는 오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쌍김 시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는 한동훈을 놓고 <laughs>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도 굉장히 그 복잡다기한 그런 분석이 가능한 그런 상황인데, 에, 여러분 에, 아마도 한동훈의 그 활약이... 이번 주 다음 주에 아주 어, 눈부시게 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제보 받은 내용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어, 작전을 갖다 끝내놨다 라는 얘기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오늘 심야 시사에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은왜이러나 다음 주에 한번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자 오늘 이렇게 쌍김 시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이 있어야 하나 들어주십시오 좋아요 구독이 있어야 이 좋아요 숫자가 아직 너무 부족합니다 좋아요 2000개 이상이 되고 또 구독자 수가 늘어나야 저희들이 많이 알고리즘에 탈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멤버십으로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이 새로운 방송들 계속 런칭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라옵니다